밑순이 하나 따올까? 이런 갖고 이제 동원에 가야지. 이런 갖고 오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이렇게. 일단, 색깔이 이제 막, 난의 색깔이 막 나. 이것도. 이렇게 잘 키워야지, 이렇게. 수고 키려면 이렇게, 이 정도로 키워야지. 자, 안녕하세요. 화초장 도로입니다. 자, 오늘은, 자, 수국 지금 있죠? 삼모하는 방법하고, 그, 수국에 대해서, 저, 산수국. 우리가 일반 수국이라죠? 이제 화원, 꽃가게에서 판매하는 그 집에서 기르는 그냥 우리 일반 수국. 수국이 종류가 하도 많아야지, 뭐. 아, 그래요? 오늘은 근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도. 저, 일반 수국, 그 다음에 목수국 있죠. 그냥 나무 수국, 그 다음에 이제 산수국. 그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내가 산모 가는 거 있죠. 지금 막, 지금 싹이 나와. 싹이 나온 거 지금 살짝 꺾어서 지금 산모 가면 잘 돼. 지금 그 자세히 알려드릴게. 여기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저거 보면 목수국도 있고, 산수국도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집에, 일반 사람들 집에서 키우기도 보면, 밖에다 놔두면 일반 수국들은 월등히 안 되잖아요. 월등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전에도 한번 알려드렸잖아요. 한번 장돌뱅 들어서 보셔봐. 그리고 일반 수국도 어떻게 해야 월등히 되는가, 그것도 이제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이제 정리 좀 해드릴게. 일단은, 요거, 나임라이트가 있잖아요. 보세요. 목수국이잖아요. 이제 이게 작년에 폈던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벌써 싹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네들은, 이 나임라이트인 게 목수국과 아니야. 이게 우리나라 목수국은 산수국 있고 저 있는데 저쪽 이제 가보면 알지만 이제 불도화가 있거든요. 얘하고 비슷한데 얘는 이제 주로 색깔이 이제 아이보리 이게 하얀색 있다가 이제 아이보리 했다가 이제 시들 요거 지금 봄에 겨울에 이렇게 있다가 지금 요거잖아요. 이제 저 안에 들어서 알려드리려니까 일단은 이게 이제 나임라이트가 이제 일종의 목수국과 아니야. 얘가 목수국 그게 이게 나임라 이게 유럽 수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것도 좀 잠깐 설명해드리고 공원인데 어유 지금 복숭아꽃도 피고 지금 보니까 지금 심지어 저기 좀 이런데 요 부추도 작년 알려드린 거 요것도 빨리 부추 알려드렸는데 이게 굳게 기르는 거 요 지나갈 것 같네요. 요거 요 목수국 있죠. 요거 요 큰데 얘는 벌써 꽃이 나오냐. 요 앞에 걸로 해야겠다. 이거 봐 보세요. 얘는 벌써 꽃봉오리가 벌써 생기잖아요. 이렇게 목수국 불도화 예, 생기잖아요. 요것도 꼭 요것도 삽목에서 허물은요 잘 됩니다. 근데 오늘은 내가 지금 집에 있는 그 집수국 있잖아요. 그냥 일반 수국 그것도 알려드리고 일단은 저 농원 안으로 이제 가요. 나 농원으로 갑시다. 이제 또 저 안으로 이제 갑시다. 아이고 얘들 꽃대가 다 나오네 지금 보세요. 얘네들은 저거 묵은대 있잖아요. 요 작년 때 저 작년에 올라온 묵은대 있죠. 나무에서 꽃이 올라오잖아요. 묵은대에서 요거 이제 나임라이트 목수국 있죠. 요거 이제 유럽 수국이라고 하잖아요. 요건 벌써 이렇게 이제 화분을 심어서 밖에다가 놨는데도 얘가 월등히 잘 되잖아요. 얘는요 월등 잘 됩니다. 이렇게 싹이 벌써 나오잖아요. 얘네들 이제 작년 꽃봉오리인데 이렇게 이제 요거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일주일 됐습니다. 일주일 됐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새순이 있죠. 이거 거기 있어. 새순이 아무거나 이렇게 밑에 갖고 밑에 있죠. 밑순이 하나 따올까. 이런 갖고 이제 농원에 가야지. 이런 갖고 오는 거 같아.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꽃대 나옵니다. 얼질 않아야 돼. 화단에다 심은 건데, 이렇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알려드려야지, 이제. 얻는 거 알려줘야지, 자. 자, 요거, 자, 요거, 이제. 요거 하나. 이게 작년에 알려드렸던 겁니다, 이거. 요거 보세요. 거대로 싹이 나오죠? 자, 이거. 얘가 춥게 해놨던 거예요, 춥게. 이게, 이제 보면 양지 바른 데 있죠? 양지 바른 데 이렇게. 이게 영하 5도 밑으로 안 떨어진 데다 갖다 놨어요. 양지 바른 데 색이 다 나오죠, 안 죽고. 오늘 내가 수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표적으로 그 세 가지가 있으니까 세 가지를 얼마나 좀 품종이 많아. 근데 오늘은 그냥 일반 수국 있죠? 일반 수국하고 목수국하고 산수국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 이만큼 오지. 이만큼.
어쨌든 지금 저 새싹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따다가 우리 저쪽에 좀 화단 해줬던 거 내가 지금 가봤더니 싹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거 이제 싹을 따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돼. 지금부터 자 요거 자 대표적으로 일반 수국 있잖아요. 일반 수국하고 그다음에 저 일반 수국 다음에 이제 산수국. 산수국도 있지만 또 별수국 있잖아요. 별수국. 별수국도 저 산수국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그 목수국.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거 있잖아요. 유럽 수국이라고 나임 나이트도 있고. 우리 또저 불도화 있지. 불도화. 불도화. 그리고 이제 또 그것만 그래야지. 언제 다 알려져요. 이게 그래도 수국만 알려주려고도 전에 한번 내가 그 월등되는 그 수국도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그건데 오늘은 이제 우리 일반 수국을 지금 이렇게 싹이 났을 때 삽목해서 기르고 영양제는 어떻게 주고 그리고 이제 꽃이 언제 피고 이게 있잖아요. 이만큼 조금 가까이 와봐요. 이게 내가 안 하려고 그랬잖아. 어쨌든 저 얘네들은 일반 수국은 주로 화원에서 이제 집 안에 베란다들 수국은 햇빛 없으면 절대 못 킵니다. 꽃도 안 피지만. 그리고 또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일반 수국이요. 이걸 꽃 예쁜 거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계절을 느껴야 꽃이 핍니다. 첫째는. 근데 오늘은 이제 얘는 이렇게 요 보면요. 니가 올라왔대. 이렇게. 작년까지지. 작년까지. 이렇게. 작년까지. 죽었나 살았나 보면 싹이 나오잖아. 이렇게. 끝에까지 다 나오잖아. 말이야. 얘는 꽃 핍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잡고 봐요. 얘가 해마다 핍니다. 얘는 겨울에 영하 5도. 땅에 심으면 영하 그도 한 10도까지는 버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것은 버티는 이유가 얘들 또 요목을 큰거 사다가 화단을 심잖아요. 화단에다가 그 6월 지나서 7월 때 그때부터 심어버리면 월등을 못해요. 작은 거 사다가 화단에다가 좀 깊이 심으면 돼. 조금 깊이 심고 그래야 얘가 제일 좋은 방법은 3월달에 심어야 3, 4월에 일찍 심어야 돼, 일찍. 일찍 심어야 돼. 하고 심어가지고 얘가 그 계절을 느끼면서 가면서 그래야 월동이가 그것도 양지 바른데. 네? 심지어 지금 내가 여기 지금 저 찍어온 데 있죠? 화단 있죠? 그거 서울이거든요? 된다는 거지. 양지 바른데. 양지 바른데. 이렇게. 집 건물 옆이나 옆에 바람 많이 부는 데는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앞에 양지 바른데 있죠? 보면 이렇게 남쪽에 건물 바로 옆에. 건물에서 1m 이상 벗어나면 안 된다고. 건물에 그벽 있죠. 그 벽이 벽돌이나 이런데 낮에 열을 받아가지고 그 주변을 갖다 이렇게 아무리 추워도 이렇게 땅을 얼지 않게 하거든. 얘는 뿌리하고 요 가지가 얼어버리면 꽃을 안 피어요. 근데 이게 있어. 꽃은 안 피는데 싹은 잘, 꽃안 피는 애들이 이게 생식성장을 해야 이게 꽃을 갖다가 이만씩 피워주는데 아니요. 그냥 한번 이게 월동 안돼 버리면 얘네들은 꽃이 안 핀다고. 왜냐면 한번 이게 동해 냉해 일반 수국 얘기합니다. 일반 수국 얘가 저 토양이 저 산성 토양 있잖아요. 저 산성 토양 같으면 이게 그것도 나중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나중에 오늘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다음에 그 토양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돼. 산성 토양이면 꽃이 파란색이 나오고 파란색 산성 토양 해주면은 파란색이 나오고. 알칼리성 토양을 만들어주면 분홍색 있죠. 분홍색 됐다가 나중에 이렇게 색깔이 점점 진해졌고 곤색이죠. 우리 옛날 곤색이라고 했잖아. 이게 파란색 진한 거 그렇게 돼갖고 나중에 시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얀색 지금 집수구 일반 수구 그리고 이제 중성 토양은 얘가 꽃이 이제 주로 이제 하얗게 올라온다고 하고 이제 아이보리 같이 이제 지잖아요. 그거고 알려준 김에 이제 또저 라임라이트는 이제 목수국 있잖아요. 유럽 수국하고 우리 저거 저 우리 또 목수국하고 외국에서 수입 들어온 목수국 라임라이트하고는요 꽃 피는 게 틀립니다. 우리 저 불도화 있죠. 불도화 같은 건저저 목수국이나 아니 목수국 말고 요저요요 일반 수국하고 똑같습니다. 요 묵은데에서 얘가 동해 목수국은 동해를 이렇게 추위에 강해 가지고 얘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런 이렇게 노랗게 된거 있잖아요. 요렇게 요런 이거 밑에가 이게 다 이게 얼어버려갖고 요 밑에서 올라오면은 요 순이 올라오잖아요. 올해 나온 순만 이렇게
이파리만 그냥 깻잎같이 커가지고 걔는 꽃이 안 피어. 어찌다가 도롬뱅이 하나씩 피는데 거의 안 핀다고 보면 돼요. 거기다 묵은 데 있죠. 작년까지도 핀다고. 저좀 전에 알려진 그저 우리 불도화 있잖아요. 그 목수 우리 그리고 저 산수국 있죠. 우리 저 산수국하고 별수국도 있잖아요. 꽃이 별수국이 이쁘기 이쁘잖아요. 근데 이게 그 거름을 어떻게 많이 헤어냐에 따라 꽃이 크고 풍성해지거든. 근데 이제 별수국이나 산수국이나 똑같습니다. 그것도 묵은 가지 있죠. 작년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작년 가지. 근데 산수국하고 별수국, 불도화 이런 것들은요, 작년 가지에서 꽃이 피니까 해까지도 올해 나오는 가지에서 꽃이 안 피고 나잇나잇 있잖아요. 그 목수국 있잖아요. 저 유럽에서 들은 거. 그런 것들은 저해 때, 새순에서 이제 새로 나는 올해 가지 있죠. 올해 나오는 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갈색에서 나오는 새싹에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요거 새순 있죠. 올해 나오는 가지에서 꽃이 핀다고. 그 차이점만 그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듣어요? 모르겠어? 순이하고 이렇게 이렇게 올라올 때요. 저 일반 수국, 목수국 그런 거다 똑같습니다. 가서 요걸 새순을 따오시라고. 여기 그냥 밑에서 올라온 거 따다가 너무 개체수가 많아도 좀 솎아줘야 돼. 요거 막다 올라오잖아요. 좀 늦게 올라오고 일찍 올라오지. 결국은 꽃은 다, 다 늦게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일찍 올라왔는데 올라오니까 어차피 이건 이제 새순을 여기서 따가지고 삼복하는 게 제일 잘 된다고. 원래 수국들은 잘 되지만 그래도 얘는 나중에 꽃이 폈을 때요. 요 새순을 하게 되면 요 묵은 가지 잘라가지고 이렇게 전복 한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더 풍성해진다고. 더 그게 이게 활착이 잘 된다고, 뿌리가. 이게 어쨌든 원래가 지금부터 알려준다니까. 혹시 좀 어디 보면 아시는 분이나 어디 있으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새순 나오잖아요. 가서 이렇게 좀 따와. 그래갖고 이렇게 수국은 성장이 워낙 빨라갖고 번식력도 빨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키우면 잘 돼. 어쨌든 내가 이렇게 이제 여기다 물좀 담아갖고 이렇게 거든요. 다시 한번 여기 페트병 있죠. 페트병을 뚜껑을 열어 이렇게 갖고 봐보세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갖고 가서 얘는 한번 숨 따가지고 이 말려버리면 저 이거 성공률이 떨어지니까 너무 쉽게 하려면 그걸 이게 다 깨질 때 이렇게 갖고 밑에 좀 넣고 밑에 요거 이렇게 잘라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릇 만들게 그러.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거 이제 수분 이걸 수분이 안 나가게 하려면 좀 숙여봐야 됩니다. 자 여기 있죠. 이렇게 이걸 아 이렇게 여기 5cm 이상을 쭉쭉 이렇게 해줘. 이렇게 네 군데 해줘. 네 군데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어디 가서 가지고 오려면 말리면 안 되니까. 자, 가서 얻어오던가 눈치껏 갖고 와. 그냥 남의 거 망가뜨리지 말고 얘기하고 좀 이렇게 새순 좀 따와. 요 보여준다. 이렇게 맞춰봐. 이렇게 맞추면 여기 딱 들어가야 돼. 이렇게 끼워. 이렇게 끼우란 말. 이렇게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만드시라고. 가위만 있어갖고 여기다 물을 담으면 되지. 밥을 이렇게 담아. 이렇게 갖고 이거 뿌리만 담으면 되니까 좀 덜해야 돼. 여기 가까이 와보시죠. 이만큼 오셔. 자, 이만큼 오셔. 난 아날로그 입니다 항상. 이거 봐가지고 새싹 있죠. 봐가지고 제일 가까운 거죠. 이렇게 하나 딱 이렇게 딱 이렇게 안 따도 돼. 여기다 이렇게 담아. 이렇게 담으라고 이렇게 요거도 다 봐갖고 이때 딱 이렇게 봐. 이게 딱 올라오는 게 최고예요. 하나씩 뚝뚝 따. 이렇게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가세요. 이거 많은 데 되게 많은 게 가세요.
나와 이렇게 따오면 이게 이제 요거를 이렇게 씌워서 갖고란 말이에요. 이렇게 저 수분 이렇게 안 마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이렇게 끼워서 갖고 오면 안 빠지니까 이렇게 갖고서 집에 와서 요거 요 뿌리만 항상 이렇게 5mm나 1cm만 담그라요. 그럼 이렇게 뭐 얘가 요게 이제 뿌리 내린다고. 얘 뿌리 잘 내려가고 이게 뭐 요게 수분을 적절하게 좀 이게 물이 모자라면 여기다 물을 살짝 부어가지고 물을 채워주라고 요거요. 많이 채우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 수분 관리해요. 그러면 뿌리 잘 내려요. 뿌리 안 내려도 뿌리 잘 내려요. 얘는 아니 이게 여가 수경을 해가지고 뿌리를 안 내려도 대양초다 심어도 뿌리 잘 내리니까 이렇게 이거 이제 저 삽목하는 거 좀 알려드려? 이거 참 쉬워. 이거 내려놓고 자 이렇게 넣자. 조금 넣고 자. 자 이렇게 넣고 참 쉬워. 자 이만큼 자 좀 내려봐요. 자 쭉 내려옵니다. 자 여건 뭐 목수국, 산수국 다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고 이제 대양토 있죠. 대양토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강물이죠. 강물에 양분이 없는데 잘 되고 그다음에 황토 있죠. 황토 그 저 이게 걸음 안 섞인 거 무조건 걸음 안 섞인 게 좋다는 간단한 게. 그리고 이제 정 없으면 이제 그냥 이게 일반 저 대양토도 되거든요. 잘 되는 건 대부분 보면 이건 선진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저 뭐 양분이 없는 거 선인장 다육이 식물 이렇게 이런 그런 이렇게 저 폐양토가 나온다고 이런 것도 이렇게 사 먹을 때뭐 주체류 질서 예? 막 버뮤플라이트하고 펄라이트하고 수다하고 코코피트하고 마사하고 이렇게 피트모스하고 이렇게 좀 수피하고 섞인 게 있어요. 이런 게 나오지만 이런 거 구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해도 내가 잘 되더라고. 이제 이거 막 어려운 게 없어요. 강물에 있으면 제일 좋지만 없으니까 어떻게 그냥 일반으로 대양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말잖아요. 여기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로라이스 긴수기 싸고 양만한 거 그러니면 이제 저거 꽃 그 저 묘목 가게 가면요 보면요 저 묘목에서 팔잖아요. 그 뭐 어린 묘목 심는 그 배양토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섞인 거 어린 묘목 심는 상추나 이렇게 뭐 이런 거 묘목 심는 거 있어요. 그러면 뭐 저 농자재 판매나 꽃가게나 그렇지 않으면 저 농자재 파는 데 있죠. 농협 있죠. 그 이게 농자재 파는데 그런 데 가면 이렇게 이제 어린 묘목 그 사먹을 때 쓰는 게 나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우면 그냥 일반 저 코코피트 피트머스 펄라이트 여러 가지 제로라이트 여러 가지 배웠던 배양도 싸고 양만한 거 사면 돼요. 자 그거 이제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는 요거를 이제 요렇게 해서 여러 개 해갖고 하는데 이렇게 뭐 모판식으로 이렇게 이제 요거다가 허거든 이렇게 예? 요거다가 한번 쭉 하면 되는데 집집마다 이게 이제 없으니까 요걸로 하면 참 좋아요. 요 크기가 딱 좋아. 요 크기 보세요. 얼마 큰 게 손가락 부분 요 정도 거기 사각 이 정도면 다시 뽑아가지고 딱 얘도 저 허기 좋다고. 초보자들 제일 허기 쉬운 방법 요거에 화분이 이런 것도 되고요. 그냥 집에 있는 화분은 아무거나 되니까 예? 이런 화분 또 이렇게 또 이런 공기거리기 있죠? 요런 거 이렇게 갖고 요 봐갖고 요거 그 대신 배속을 뚫어야 합니다. 배속을 뚫어야 돼. 배속을 뻥뻥뻥 뚫어주라고 물이 빠져야 하니까 요렇게 하고 이제 일반 사람들 알려드립니다. 요것도 되고 다 됩니다. 근데 보세요. 삽목 제일 쉽게 하고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린 거 이렇게 왜냐면 성공률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내려보시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간단해요. 자 여기다가 채워 이렇게 자 내려서 자 채워 자 채워 간단해요. 자 착차 요 용기도 봐서 이거 다시 하면 요 근육을 뜨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봐왔고 이거 근육 뜨는데 근육 잘 뚫려 이거 보면 이렇게 가요. 이렇게 안 되네 이렇게 찌그러져 괜찮아 이렇게 찌그러져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피면 돼 이렇게 하고 근육 뚫어 이렇게 하고 여기다 채워 이렇게 꾹 눌러 이렇게 꾹꾹 눌러 꾹꾹 예 꾹꾹 눌러 이렇게 자 집에서 참 쉽게 알려주는 거지 자 꾹꾹 이렇게 눌러 이렇게 자, 이렇게 어떻게 여기다 이제 물 부어 예? 물 예를 들어 여기다가 물 사다 부어 자, 이렇게 물 절실한 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이놈을 봐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좀 커도 되고 작은 게 되고 꽂자 깊이 자
바꿔야 돼. 요. 끝에만 이렇게. 자, 먹고, 요것도 꽂으면 돼. 다 불 나와, 이렇게. 자, 요거 있죠.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자, 요거. 가위로 뚝! 네, 이렇게. 놓고, 이렇게. 꾹, 공기 쭉 빼줘. 공기 이렇게 쭉 빼줘. 꾹,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얘네들은, 요, 흙이 말르면 안 됩니다, 절대. 흙이 말르면 안 된다고. 수분이 날라가면 안 되고. 아까 좀 전에 안 됐잖아, 이게. 이렇게 해갖고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요거에 씌우면 돼,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수분이다, 이. 수분이, 이. 얘네들 진짜 수분이 정확한다, 이렇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요. 잘 됩니다, 이게. 요, 밝은, 차광 있죠, 밝은 데다가. 저 너무 어두운 데 놓지 마시고, 햇빛에 놓지 마시고. 해가 살짝 지나가니까요. 차광, 밝은, 밝은 그늘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놓고 물을 절대 말리지 마시라고 여기다 이렇게 물 줘도 될게 봐요 이렇게 물을 줘도 되니까 하고 이렇게 하고 말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더 손쉽게 키우고 싶다면 요런 용기에다가 네? 이렇게 네. 이제 물을 퍼요 이렇게 하고 여기 이런 대접이나 일회용 이거 뭐야 뭐 밥이잖아 밥 일회용 이거라는 게 이게 무슨 갑자기 그 밥이 생각 안 나니까 요거 이렇게 갖다 이렇게 올려놔도 돼 이렇게 올려놨다가 요거 이제 흙이 좀 말라갔다 그러면 요걸 이렇게 드러내고 여기다 담궈 이렇게 담궈 물이 쫙 올라오잖아 1분이든 2분 5분이든 이렇게 물이 쫙 올라오게 만들어 하고 이제 드러내 아 이렇게 담궈 이렇게 놓고 되고 자 하나 더 되고 요거 이거 많이 없으면요 이렇게 놓고 이렇게만 딱 잘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놔야죠. 이렇게 몇 개를 하나 더 올리려면요 여기 참 잘 됐네 여기 수분 조정돼요 물이 여 끝에가 잘 보시면 안 돼요 요 용기나 밥그릇이나 뭐 여기 끝에가 물이 올라오면 돼요 여기가 끝에가 남실남실 있죠 어떻게 요거 있잖아요 여기 끝에가 물이 여기 달동말동 여기까지 다 올라오지 말고 이렇게 부어놓으면 돼 이렇게 갖다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네, 물이 안 닿게 이렇게 하면 수분 조절되었고 잘 돼요 알았죠? 이렇게 삽모가면 그냥 잘 된다고요. 근데 이렇게 얘는 많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끼울 것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면 돼 이렇게 하고 요요요요그 흙이 말르면 안 되는데 항상 수분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항상 조금씩 촉촉하게 이 물 주는 건 집집마다 다 틀리니까 이걸 한번 말리면은 이제 얘는 끝나는 게 땡이요. 말리지 말고, 이렇게 크든 작든요, 이렇게 수국이 이제 있으면은, 3년에 한번 분갈해 주세요. 자주 해주지 말고, 이렇게 화분 너무, 이렇게, 이제 화분을, 봄에 하는 분갈이가 있고, 여름에 하는 분갈이가 있고, 가을에 하는 분갈이가 있다고요. 근데 이제, 저, 봄에 일찍, 요거, 싹이 나오기 전에 하려고 하면 일찍 감춰야 돼. 이제, 올해는 늦었잖아요. 일찍 감춰는 것들은 뿌리를 반을 이제, 3년 있다가 분갈이 되면, 뿌리를, 이렇게 3분의 1만 잘라내고 원래 분갈이 하는 거 싹이 없을 때 잎사귀 없을 때 이건 꽃을 봐야 하니까 그리고 저 여름 삽목은 그대로 뽑아가지고 화분만 좀 더 큰 걸로 옮기시면 돼 화분만 조금 더 이건 이제 안 뽑아지네 쫙 달라붙었네 이렇게 여름 삽목은 그냥 뿌리 잘리지 말고 이렇게 그거 하고 가을 삽목은 가을 삽목도 마찬가지 가을 삽목 어제만 하지 마시고 만약에 저 내년에 꽃 좀 많이 피게 하고 하려고 하면 가을 삽목도 뿌리 잘르지 말고 늦게 하려면 봄, 저 가을, 늦가을 있죠. 이게 초겨울에 만약에 그때 분갈이 한 사람 없겠지. 혹시 또 그때 하고 싶으면 그냥 그때는 이 이파리가 하나도 없고 이 가지만 있을 때는 그냥 뿌리를 3분의 1 자르라고 하면 얘가 그러지 화분을 너무 큰 거다 하면은 얘네들이 뿌리에다가 양분하고 뿌리가 발, 이 뿌리가 먼저 쫙 뻗은 다음에 가지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화분을 수국고 너무 큰 데다 심지 말라고 큰 데다가 예 어쨌든 이게 밖에다 심으면은 그 환경을 다 이겨내면서 하니까 그 걔네들이 이게 살지만 화분에는 화단하고 틀리니까 물 주는 것도 틀리고 수분 양도 틀리니까 그렇게 한번 분갈이는 알아 들었어요? 못 알아 들었어요? 큰일 났네요 이게 지금 분갈이 하려면 그냥 뽑아서 그냥 화분 조금 큰 걸로 이제 조금만 큰 게 3년에 한번 분갈이 하라는 거예요 화분만 좀 더 큰 걸로 요보다 좀 큰 걸로 하고 배양토 그냥 배양토 아무거나 있잖아요 그거 그냥 코코픽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생긴 그 배양도 싸고 양 많은 거 사다가 그냥 그대로 그 양만 채우세요. 그리고 이제 연양제는 너무 이렇게 저 꽃대가 이렇게 봐갖고 이렇게
저 꽃대가 이제 막 올라오잖아. 이렇게 꽃대가 꽃이 막 피려고 꽃이 막 올라. 그때 이장님 주라고 그때. 그때 어쨌든 유기질 비료 요거 있죠, 이거. 유기질 비료 주려면 가위를 한쪽에 세 군데를 이렇게 파요. 이렇게 갖고 이걸 파안 보이게 흙을 파라고 한쪽에 갖고 이걸 이렇게 한 숟갈씩을 옆에다가 넣어주라고 했다 갖고 덮어요. 유기질은 이렇게 밤은 바깥에 곰팡이 같이 이렇게 바깥에 곰팡이 미생물인데 이게 묻어주라고. 그럼 미생물 밑으로 내려가 이렇게 보고 또 이제 화학 비료 그러면 이제 이게 저 유기질 비료가 없거나 그러면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코트된 거 있잖아요. 이거 광고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 이제 저 이거 이게 요거하고 요거 요렇게 이제 요런 영양제가 있어 이렇게. 예? 요런 거 갖다가 꽃가게나 이런 데 가시면 팔아요. 그냥 이렇게 광고는 아니니까 이거 이렇게 아니 이게 코팅된 거 있죠. 요걸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 이렇게 한 화분 크게다 트립니다. 요 정도 화분이면 한 30알 알이 작으니까 이렇게 요런 거 30알 뿌려놓으면 지가 이 수국은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기 때문에 녹아갖고 이게 한석 달, 넉달 이상 이렇게 이게 효과가 좋다고요. 알았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요것도 똑같고 영양제는 다 이렇게 유기질이냐 화학비료냐 이제 유기질 무기질이잖아요. 유기질은 화학비료 아니고 이게 그렇게 하시면 돼.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혹시 뭐 초파리나 뭐 이렇게 혹시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레가 좀 생겼다 하면 얘는 이파리는 잘안 생기니까 여기 있잖아요. 요 계피가루를 이게 마트 가면 싸잖아. 이런 거 하나 사다 놓으세요. 이게 좀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사다 뿌려 이렇게 찬 주변에 뿌려놔 이렇게. 그건 해충이 안 와. 안 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만 뿌려놔도 이거 얘가요 계피가 이게 식물이 좋아하는 그 양분도 많이 섞였습니다. 많이 섞여서 이렇게 해충도 쫓아주고 이렇게 뿌리고 그렇잖아. 이걸 여기다가 좀 이렇게 이게 일종의 그물 페트병 있잖아요. 우리 페트병 거기다가 그냥 거기다가 이거 있잖아요. 요거 그냥 한밥 먹는 숟갈로 한 수저만 그거 탓한다. 이렇게 너무 많이 타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게 고봉 있고 깨끗하고 이렇게 적당히 거다 타갖고 흔들어 놨다가 그걸로 물 주면 영양도 되고 해충도 안 오고 해충도 조금 그래요. 얘는 해충 죽이는 게 아니고 퇴치제야. 그냥 이렇게 오지 말라는 거요. 냄새 인가? 예? 계피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계피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하고 미리 병이 생기기 전에 미리 분갈이 할 때는 항상 분갈이 할 때도 요거 좀 섞으면 좋아요. 배양토에다가 그또또 아까 있잖아요. 그 코코피트 피트모스 이거 여기다가 예? 아까 전에 이거 배양토 있잖아요. 분갈토 코코피트 펄라이트 질석 제로라스 여러 가지 배양토 싸고 양 많은 데다가 그요 쓸만큼 이렇게 용기에다 덜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계피가루를 밥 먹는 숟갈로 한 숟갈만 넣어가 이렇게 배합해서 주면은 요 뿌리에 해충이 안 와. 그리고 이 해충이 안 생긴다고 이렇게 그게 미리 예방해 놓으면 이게 한 효과가 한 1년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해봐요. 계피가루가 참 천연 그 소재 참 좋아. 이게 내가 항상 이걸 나도 많이 쓴다고. 우리는 큰 걸로 사다 쓰잖아요. 이렇게 알려줬으니까 혼자 말지 말고 소똥이네 말똥이네 개똥이네 그 엄마나 누구 불러가지고 장돌병이한테 이렇게 저 수국 알려주다 그래요. 갈까? 자, 그럼 다음에 또 봬요. 자, 가요. 구독 딸랑딸랑 하시면 갑니다. 갑니다.